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 댐을 미리 방류하지 않은 게 하류 지역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섬진강 유역 홍수 대비를 책임지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비상시 댐 수위를 긴급 조절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섬진강 최상류에 있는 섬진강 댐이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최대 방류량보다도 3배 많은 물이 하루 동안 방류됐고 결국 구례군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물을 터버려가지고 갑자기 거기 그냥 차버린 거예요. 불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강 두 개예요. 네. 두 개에서 번물을 넣고 많이 보내버리니까 구례가 넣고 난리가 나쁜 거죠. 섬진강 하류 지역 홍수 피해는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물을 사전에 방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수 대비 댐 방류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긴급히 댐의 수위를 조절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고 이것이 홍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류가 범람하기 전에도 섬진강에는 34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왜 긴급조치권을 행사해 사전에 방류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과거에도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상황에서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측이 힘들었고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긴급통제권은 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산홍수통제소는 한 라인과 가깝게 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가 계속 연결돼서 명령권을 발동한 적은 없으시죠? 명령권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의 답변에 대해 댐 전문가는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지금껏 수자원공사가 요청하는 대로만 수위를 조절해왔다며 관행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피해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계산된 걸 가지고 이렇게 수공해서 승인을 하면 관례적으로 그냥 홍수통제소에서 이렇게 승인하는 걸로. 책임 회피를 위해 홍수통제소가 소극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댐조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